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성 출연금을 활용하기 위해 PM인들이 설립한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이 차질을 빚으며 군민들이 사분오열의 풍파를 맞기 직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출연금이 대체 어떤 돈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태안군은 허베이 조합 운영 개선에 직접 나설 것을 천명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군민들이 상실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 갈등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군수인 제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법령 안에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조합의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운영 정상화를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계수협조합장과 어촌계장 등 조합의 이해관계인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여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우리 군이 주관하는 자리로 양방 주장을 조율하다 보면 접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둘째, 현재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인 조합 대위원 정수 배분을 위해 조합 정관과 규약에서 정한 대로 조합원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대위원 선거 일정 등을 확정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해양수산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권한있는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방안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이러한 조율 방안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최후 방안으로 허베이 조합의 설립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주무관청인 해수부 장관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설립 인가부터 1년 이내에 주 사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 관계자 여러분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아픔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시고 조속히 조합 운영 정상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위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우리 태안군도 대안을 찾을 때까지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